이 사람은 말씀드렸죠. 범죄자입니다. 범죄.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편집증 환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의사로서 보실 때 그런 느낌이 드신 건가요? 그 사람 전체가 편집증 환자가 아닌가요? 네. 요번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네. 그 다음에 공관을 옮기려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을 봤을 때, 시도를 네. 봤을 때, 그런 네. 행태 자체가 편집증적 어떤 집착이다. 아, 그래요? 아, 그렇죠. 편집증적 집착. 아. 집착. 왜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루합니다. 네. 지금도 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상식적으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청와대 나들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지금 세금이라도 조금 덜어주고 네. 물가 빨리 낮아지고 금리 낮아지고 필요한 일자리 필요하고 인생 네. 어떤 심각한 현안들 네. 있잖아요. 네. 청와대 나들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네. 네. 왜 자기 집 옮기는 데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네. 제가 편집증적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을 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정권을 합법적, 합헌적 방법으로 교체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교체, 가급적 빠른 교체.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윤석열 정권의 교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빠이선. 속속익선입니다. 아, 속속익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겠다. 멀쩡한 청와대에 놔두고 뭐하러 용산으로 가요? 그리고 공관을 외교부 장관 공관 뺏어서 공관으로 가겠다. 도대체 누구 점술사 무당 말을 듣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왕자 써준 사람 때문에 대통령 되고 나 효염 단단히 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누구 소 생가죽 벗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어떤 주술사의 말을 듣고 이런 터 옮기고 자리 옮기고 열심히 거기에 집착해서 광적으로 집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산 아직 저기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그건 검사가 아니라요. 그럼 당신은 검사 책무를 하지 못한 사람이야. 검사 직무를 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쁜 검사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검사는 연쇄살인마 유영철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어.